입니다. 다시 쓰는 프로필. 아, 사실 좀 데뷔한 지 1년 좀 됐나요? 아니요, 아직 1년 안 됐고요. 이제 1년 거의 다 돼가요. 예, 네, 뭐 사실 그래도 데뷔했을 때랑 또 데뷔하기 전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1년 동안 또 많이 변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한 프로필을 가지고 수정할 거 있으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B. 개인기 이성윤 성대모사 할아버지 흉내 물개 흉내. 어우, 개인기가 많네요. 물개 뭐지? 물개는 근데 뭐지? 개인기 뺏겨서, 개인기 뺏겨서. 물개가 아니라 저는 비버예요, 비버. 어. 아, 비버? 근데 비버 흉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비버? 이건 성대모사는 아니고요. 저스틴 비버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니요, 그냥 그 동물 있잖아요. 동물 하다가 만약에 반응이 없으면 저스틴 비버로 가셔도 돼요. 네. 바로 저스틴 비버로. 그게, 이거는, 아, 제가 연습하다가 그냥 새롭게 만들어낸 건데. 네. 한번 해볼게요. 5, 6, 7, 8. 다음. 저스틴 비버 같아요. 거기서 할아버지를 못 생각하면 할아버지 비버가 되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네. 어? 밥 먹었냐? 밥 먹었냐? 밥 먹어. 아유, 할아버지 비버였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비버. 올드 비버. 아, 올드 비버. 애미야, 밥 차려라. 갓쌤은 좋아. 요게 특기가 조금 약간 있더라고요. 곁털 뿌리기 댄스는 뭐예요? 곁털 뽑아서 뿌립니까, 실제로? 아, 이거는.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타 방송 그 대기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뭔가를 찍고 있었는데 민소매를 입었는데 이게 팔을 올리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미역 같은 거 보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감추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춤을 추면서 막 이러고 있다가 그냥 민망하니까 숨기기는 또 싫고 이래서 그냥 아예 그냥 카메라에 대놓고 그냥 뿌렸거든요. 이렇게. 뽑았어요, 실제로? 아니, 뽑진 않았어요. 뽑진 않고 이렇게 퍼포먼스 긁어서 이렇게 뿌리는 것 같은 느낌. 지금 안에는 반팔입니까? 긴팔입니까? 반팔이긴 반팔이야. 아, 자. 야. 아. 아, 이거 좀 역겨운데, 이거. 아. 약간 효과 줘야 돼요. 하지 마 음악 틀어드릴까요? 네. 하지 마. 음악. 주세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가끔 좀 이렇게 좀 뭔가 똘끼 있는 그런 걸. 아, 근데 갓쌤은 멋있다. 이런 건 사실 좀 이미지 때문에 다들 꺼려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좋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아,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저희는 가식이 없기로 좀 유명해요. 아, 그리고 한 입에 음식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입이 진짜 커요. 아, 한 입에 음식을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는. 뭔가 더 준비되어 있어. 지금 마시멜로가 25개입니다. 몇 개까지? 이거 다 들어갈걸요, 이거? 이게요? 네, 이거 다 들어갈 거예요. 진짜요? 한번, 하나. 하나. 빠르게 넣어볼까요? 둘. 초반에는? 둘. 셋. 셋. 넷. 네. 아유, 25개는 힘들어. 다섯. 네, 먹으면 안 됩니다. 여섯. 먹으면 안 돼요? 네. 계속 삼키면 안 됩니다. 그럼, 대포시는 뭐. 100개를 더 먹지, 우리는. 여섯. 아니, 여유가 있어요. 아, 진짜 비번데? 네, 12. 어우, 여유가 있어. 보통 15개에서도 고기가 오는데. 13. 한쪽이 아직 남았어. 야, 너 펠리칸이냐? 18. 야, 장난 아닌데. 어, 왔다. 19. 20개까지. 어, 힘들면 하지 마세요. 힘들면 하지 마요. 19. 엄마? 자리 만들어. 오, 못생겼다. 맞아. 못생겼다. 어, 20. 와. 야, 이거 다 넣어. 지금 두 개, 22. 24. 엄마, 얘 좀 봐. 25개? 25개. 빨리 뱉어, 세트야. 아, 멋있다. 아, 저 그래도 꺼먹으면 맛있는데. 자, 다음 멤버 갑니다. 아, 얘네. 아, 땡겨야 돼. 또 땡겨. 왜 옮기는 거죠? 왜? 왜요? 아, 운동 옮겨야 되나 봐. 옮겨야 돼. 운동 옮겨야 되나 봐. 왜 옮기는 거예요, 왜? 자, 뭐랑 스위치 저기? 네, 뭐랑. 어, 네, 다음 장 갈까요? 아, 너 안 보이는데? 다시 쓰면.
박흥수였는데? 아, 왜 용기라고 그런 거예요? 아, 그냥 좀 각 제 파트니까. 어.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잭슨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아니까 사실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죠. 그렇죠. 컨셉하신 마다 그죠? 저 이거 많이 좋아했어요. 아, 아니에요. 운동선수 출신은 하이클 사복 좀 확인했고요. 확인했고요. 네. 모르는 한국어를 본인 말 표현해서 간 거는 채팅들에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친구 없으니까요. 없으니까요. 다 거짓말이죠, 이런 거. 가장 섹시할 때 서치타지를 부르면 나는 역시 공감 멘트 할 때. 아, 이건 뭐 방송이 안 되겠네요. 네. 자, 제이준이요. 땡겨. 너 진짜로 표정이 약간 삐진 표정이었어. 이거는 그러면 허세가 심하다는 멤버들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가 좀 아예 한 번씩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몸에 이렇게 배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그냥 뭔가 걸을 때도 그냥 내가 앞으로 키면서 아이가 이제 이런 거 맞지? 맞아. 그렇게 안 걸어도 되는데 유겸이는 어떻게 걸어요? 유겸은 어떻게 건데? 그렇지, 이게 걸음이지. 근데 왕 네, 이렇게 똑같이 뭐. 아니네. 똑같이 뭐. 아니네. 뭐를. 아, 할 때요. 넘어가서 딱 차 내리는. 잭슨. 아, 왜 그래? 어? 네, 대단히 주저 들으세요. 아, 이 허세가. 제가 연습할 때는 또 이제 갑자기 딱 오더니 딱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봐요. 그러더니. 스웩. 뭐라고? 스웩. 우액이다, 우액. 아, 그만큼 약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본인이 본인을 너무 사랑하죠? 저 싫지 않죠. 잘하는데. 근데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갓세븐 멤버 중에 어떤 분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잭슨이요. 왜냐면 나빠도 좋아도 그냥 본인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얼굴 한번 봐요. 누구로 태어나고 싶어요? 잭슨이요. 어, 말도 안 돼. 왜요? 제가 뭐 괴물이요 제가? 아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저기 한국 사람이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무지당에도 데려가보죠 한국 사람은? 자, 이제 들어가시고요. 저 좀 리액션 좀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럼 우리 리액션 몇 개 뜰게요. 우와! 잭슨! 대박! 자, 가실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준이요. 아, 근데 우리 준이어가 관찰을 되게 잘해요. 아, 진짜요? 그럼 멤버들 그런 뭐 습성 같은 것도 잘 알고 있겠네요? 아, 그냥 저희끼리 다 아는 게 있어요, 그냥. 뱀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 뱀뱀은 좀. 아, 솔직히 좀, 잭슨을 허세라고 하는데. 네. 뱀뱀? 멋지 않아요. 아. 허세의 끝이구나. 공항을 가면 네. 런웨이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런웨이. 다 나갈게, 이렇게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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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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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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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박수 쳐줘요. 그리고 박수 쳐줘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근데 처음에 제가 이겨 인정 안 하다가 어느 날 SNS 오니까 사진 찍혔어요. 야, 뱀뱀, 잭슨 욕할 일이 아니네요. 그래, 둘이 같은 양 허세네. 어? 뱀뱀, 허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잭슨, 개 허세.